네. 자, 개간지. 이 저희 수능 스키마 개간지. 이름이 간지예요. 네. 이 개간지 강의. 이 봄, 여름, 가을호가 있는데 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저희 이제 활기차게 한번 박수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의 이 에너지가 멋지네요. 자, 우리 개간지 이 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OT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브레인크래커가 이제 끝났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브레인크래커 강의는 네, 체화 후에는 평생 지속되는 뇌지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체화되면 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고 고맙게도. 근데 그러려면 일단 체화를 해야겠죠. 배웠으면. 체화란다는 것은 익힌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익히마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익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올해 어떻게 강의를 할까? 그래서 원래 개간지는 원래 강의가 없었어요. 근데 강의를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공지도 없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강의가 없기엔 너무 아까운 그런 거 아닌가? 이 문항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간지 강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익히마와 개간지, 그리고 모의고사까지 합쳐가지고 하나의 패키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경지식과 스키마의 콜라보,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어요. 배경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이제 11월 14일 날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큰 힘이 되겠죠. 원래는 이게 배경식이라고 하는 게 너무 방대해요. 너무너무 방대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연계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년 수능에 100% 비문학은 연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한 50%를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처리해야 될 정보 몇 퍼센트예요? 50%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아는 정보가 70%예요. 아,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여러분 처리해야 될 정보 몇 퍼센트인가요? 30%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아는 게 많을수록 처리해야 될 정보량은 줄어든다는 거죠. 모든 시험 전략 핵심은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 작업 기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작업 기억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특히 국어 시험에서 핵심적인 문제풀이 전략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게 쓸수 없는 전략인데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수능 같은 경우는 다른 시험과 달리 연계라는 걸 이용해서 배경식을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공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배경식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정보는 항상 나오겠죠. 그쵸? 네.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묶어줘야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스키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키마는 도해 조직자라고도 불리는 건데 우리가 어떤 개념들을 묶어서 한 세트로 만들어주는 방식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지식의 구조인데 이 지식의 구조를 이용해서 구조화했을 때 여러분들은 훨씬 더잘 기억할 수 있고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작업 기억이라는 것은 묶었을 때 그것을 하나로 처리하거든요. 우리는 작업 기억 속에 총 7개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묶어주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부담이. 그래서 묶어주자라고 하는 게 우리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둘다 부담을 줄이자는 게 우리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익히마 시즌 1에서 네, 역대급 갈아넣음. 또는 탈탈 털어 넣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놀라운 스펙입니다. 네, 우리끼리 약속을 할게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EBS 수능 특강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약간 거북해요. 그래서 EBS 수능 특강에 나온 거는 그대로 하나도 안 썼습니다. 네, 변형도 안 했고, 네, 우리는 완전 다른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지칭을 해야 될때 특별한 강의라고 할게요. 네, 특별한 강의와 완전한 강의가 있다. 네. 그래서 특별한 강의에 72개의 소재가 있거든요. 주제 지문이. 그 중에 48개를 익히마 1, 2, 3가 아니라 익히마 1에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그쵸?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학 같은 경우 익히마 1에서 128개 중에서 36개를 다룰 겁니다. 특별한 작품 속에 있는. 1, 2가 특별한 강의를 다루고 3가 완전한 강의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 림미핏, 여기에 이제 제가 18년 동안 축적해온 문제 예능까지 이제 넣었습니다. 탈탈 털어 넣었어요. 그래서 100% 연기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일 1이원 중에 가능합니다. 네, 매일 한 번씩 저랑 같이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3, 4월 두달 동안. 40집은 전체 강의한 걸로 바꿨어요, 비문학을. 그 다음에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히마, 개간지의 연계율이 좀 다르고, 그리고 개간지에는 문학 강의는 없습니다. 익히마의 문학 강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그동안 읽어온 어떤 방대한 이 책들이 있거든요. 방대한 독서.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도서관이 있다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 도서관에 들어오셔가지고, 이현주 라이브러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책을 읽고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물론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저는 선정을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시험만을 위한 공부는 아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되게 근본적인 토대를 익히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전 믿어요. 그래서 이 스키마 모의고사도 또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간에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역시 해설 강의가 있을 것이고, 네. 이런 것도 이제 출처 달아줘야 됩니다. 요즘 이런 거안 적으면 공정위에서 뭐라고 해요. 1등 이런 거 되게 민감한 단어거든요. 13년 동안 이 누가 뭐라고 해도 리드 언어위에서 확고한 지위를 누려왔고요. 그래서 이제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노하우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갈아 넣을 거예요. EBS 연계가 될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또 같이 수업을 할 거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식이라면 학평 대비, 수능 대비는 물론이거니와 내신 대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봄에, 네. 이렇게 매일매일 1일 1이원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8월까지 이어지는 거죠. 특별하고 안전한 강의를 통해서 이케마 2, 3.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마음속에 도서관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책을 쭉 읽으면 여러분도 방대한 독서량을 가진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도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시험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그 이상의 공부. 그래서 근본적인 토대를 갖는 그런 공부를 할수 있지 않을까. 제가 늘 하는 말이 도넛이 되지 말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꽉 알찬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익히맘 시즌 1, 2, 3 중에 이제 1이 시작되는데 이 개간지 강의를 또 이제 함께 할 거라는 점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OT는.